자, 인수 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인수분해는 배웠는데, 인수분해라는 건 공식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면 돼요. 맞지? 근데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인수 정리라는 말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값으로 나누었을 때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게 하는 것만 봅시다. 쌤이 한번 봐볼게요. 뭐냐면 인수전이라는 말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fx는 x 마이너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요.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인수분해 못하겠어,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할까 묻는 거야. 원래 우리는 인수분해할 때는 xx 뭐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인수분해를 못하겠어. 그럴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자, 뭐냐면 자, 조립제법을 쓰는데 쓰기 전에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을 시킵니다. 그 대입시키는 게 뭐냐면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야 지금? 1. 상수항의 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자, 부호만 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고 상수항의 계수는 20. 그럼 이걸 분수로 만들면 뭐 나오지? 1분의 2로 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계수를 가지고 분수로 만들었고 그 2의 약수를 집어넣어. 2의 약수 되는 거 뭐 있니?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또 0. 0은 좀 그렇고 마이너스 1도 되고요.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약수 구해가 집어넣으려고 해서 힘들지. 근데 봐봐. 어떤 숫자든 기본적으로 약수에 많이 들어가는 숫자는 1 많이 들어가죠. 누가 무슨 수를 약수로 봐도 1은 나오잖아. 맞지? 그 다음 2도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짝수가 많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자, 어떠한 숫자든지 조립제법 써서 집어넣을 때 원래는 막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저 상수항의 계수, 상수항 해서 앞에 뿔만 해가 약수 구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1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어보고 1 안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고 안되면 2 집어넣어보고 안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고 하면 돼요. 알겠니? 자,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기 1 한번 대입해볼게요. 됐어요? 1 한번 대입해봅니다. 그럼 1 빼기 1 빼기 2가 이거 0이야 아니야? 0 아니야, 맞지? 그럼 패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더하기 1 빼기 2는 0. 0입니까? 네. 맞죠? 자, 봐라.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지금. 자, 쌤 0 나오자마자 난 바로 조립점 들어갑니다. 왜요? 아, 최고차 얼만데요? 1이죠? 1차 마이너스 1이죠? 상수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근데 뭐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 됐대. 이 말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끝에가 0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자,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봐라. 내려오면 얼만데요? 1. 업해서 올라갑니다. 조립제법 기억 안 나면 지금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입니까? 더하면 또 얼마죠?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갑니다. 얼마 돼요? 2. 더하면 0이죠. 맞지?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이래 보는 거야. 아, 쌤, 그래서 조립제법을 보완하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려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있어야 되고요. 맞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얘가 지금 어때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는 몫이라고 그랬어요. 몫. 이게 나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몫에 대한 계수들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x-2가 됩니다. 1x-2죠. 얘가 상수, 얘가 1차, 그 다음 2차, 그 다음 3차 이렇게 갔잖아. 맞지? 그래서 쌤,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인수분해 몫이 안 쓰고 풀었습니다. 지금 맞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고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넘어갑니다. 바로 문제 봅니다. 계속 똑같은 거 나올 테니까 초반에 계산 파트 할 때 헷갈리지 말고 계속 보세요. 일단 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요 상수항이 6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 맞지? 근데 인수분해 공식은 앞만 들다 봐도 안 보입니다. 맞니?
그럴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푼다. 이 말이야. 그럼 뭘 집어넣어야 될까? 1분의 6이니까 6의 악수니까 1, 2, 3, 6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귀찮거든. 맞니? 그래, 편하게 뭐부터 집어넣으라고 했냐, 애초에? 2. 1. 제일 편한 게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가보라, 이 말이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그냥 묻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가 질문하는 거야. 난 2차 인수분해가 안 된 사람. 그만 했더니 난 인수분해가 원래 안 됩니다. 자, 2차식 인수분해가 된다면 잘 들어. 지금 이거 몇 차예요? 3차. 3차니까 차수 하나만 떨어뜨려주면 돼요. 맞지? 그러면 집어넣어서 얘네는 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만약에 얘 몇 차? 4차래요, 만약에. 만약에 4차면요. 내가 2차까지만 나온다면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4차에서 3차를 해서 3차에서 2차 되게 두 개 차. 하나만 찾으면 돼. 한 칸만 내려가면 된다고. 맞지? 자, 뭐 집어넣어 볼까? X에 뭐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어 봅시다.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1 빼기 4 더하기 1 더하기 6이가. 이거 0이 아니야? 아니야. 어, 0은 아니야. 맞지? 자, X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 이거 나오나? 이거 0이 아니야? 아니요. 0이죠. 맞지? 끝났어. 몇 개만 찾으라 했는데? 하나만 찾으면 된다 했죠. 왜? 몇 차니까? 3차니까? 차수를 떨어뜨릴 만한 거. 이거 집어넣으면 차수 한번 떨어지거든. 알겠니? 자, 조립점 써봅니다. 하나만 찾았다, 지금. 자, 조립점 씁니다. 최고창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고요. 1이고 6입니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봅니다. 집중해. 자, 이거 떨어지면 얼마 돼요? 1. 뽑혀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 뽑혀서 올라가면 5. 더하면 6. 뽑혀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6. 더하면 0입니다. 맞죠? 그럼 봐봐. 내가 쌤, 요 위에 있는 이 식은요. 다른 식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일단 연대해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적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연대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남는 거 뭐 남았죠? 자, 요거 상수, 요거 1차, 요거 2차니까 C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래 됩니까? 네. 맞지? 근데 원래 같으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한 번 더 해야 돼. 아까 같은 짓을. 근데 지금 2차식은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얘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런 나옵니까? 네. 이해되고 있어요? 아니, 소정아. 자, 그래서 아, 요 3차식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요? 됐니? 이렇게 인수분해한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쌤, 얘도 3차식이죠? 3분의 24. 뭔데요? 8. 맞나? 맞아요? 3분의 24. 그 어차피 뭐 원래는 3의 약수, 24의 약수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귀찮거든. 그러니까 뭐부터 집어넣어보자. 8, 1. 1부터 집어넣어볼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8 아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보네 이거. 그거 왜 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원래는 이거야. 자, 쌤 안 적어줬는데 안 써먹기 때문에 안 적어줬는데 한번 봅시다. 원래는 얘 뭐 3의 약수, 그 다음에 얘 뭐 상수, 24의 약수죠. 맞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어? 여 분모 1, 2, 3 되나? 네. 얘는 1, 2, 3, 4, 6, 12, 24 이렇게 나오나? 8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러면 이걸로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쌤 이거 집어넣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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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어넣어봐야 돼. 알겠니?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냥 8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자고? 1부터 1 집어넣고 안 되면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안 되면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안 되면 마이너스 2 집어넣고, 0 나올 때까지 찾아라 이 말이야. 그게 귀찮은 거죠. 자, 그래서 8 한 겁니다. 8 몰라도 돼. 오케이? 자, 8 몰라도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됐니? 자, 일단은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빼기 5 빼기 34 더하기 24. 이거 0이 아니야? 0 아니죠? 네.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은 안 될 겁니다. 쌤이 지금 대충 눈으로 암산했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은 안 돼요.
아니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플러스 되니까 절대 0 나올 수가 없죠. 맞죠? 마이너스 1 패스할게요. 20으로 넣어볼까요? 20으로 넣으면 얼마 돼요? 8, 3, 24, 4, 5, 20. 20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60, 8, 4, 24가 맞나? 절대 0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2개 더해도 이미 68 못 만들어요. 맞지?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0을 넣어도요 심은 형태는 비슷합니다. 부호만 어떻게 돼? 얘 부호 바뀌면 얼마 돼? 얘는 똑같이 제곱이니까 짝수는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 20은 얘 부호 바뀝니다. 68 플러스 24니까 얘도 0 안되죠? 무슨 말 이해 돼? 3 해보자. 3 쌤이 이거 안 나오면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 알겠어?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던가. 자, 내가 얘기하는데요. 나는 지금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때요. 쌤이 지금 네가 알려줄 때 말고 내가 문제 풀 때도 나는 요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다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3집으로 얼마 돼요? 81. 81 빼기 45. 45, 95, 45. 3하면 100입니까? 네, 네. 3하면 24가? 맞니? 자 계산해볼까? 이거 두 개 하면 140 얼마 나오지? 170. 맞지? 근데 이거 두 개 나오면 110, 105밖에 안 나오지? 이러면 안 되지? 맞죠? 이런 문제는 흔히 얘기하는 더러운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읍시다. 일반 2까지 안 갑니다 보통. 마이너스 3 집어넣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와 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그러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45, 플러스 102, 플러스 24가? 맞니? 이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26이가? 네. 플러스 126이가? 아니요. 나? 맞네. 맞네. 자, 여기죠? 맞아요? 네. 됐네. 네. 지금 몇 차야? 이식. 3차. 3차. 몇 개만 찾자? 네. 한 개만 찾자. 2차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2차 인수분해 난 할 수 있으니까, 한 개만 찾자, 이 말이야. 이거 세 개 찾으려고 하면 죽겠죠? 자, 그래서 뭐 하자? 조립제곱 씁니다. 자, 봅니다. 계속 집중해라.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4, 플러스 24에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 끝자리 무조건 뭘로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됐죠? 한번 해봅시다. 내려오면 얼마인데요? 3.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4. 곱해서 올라가면요? 플러스 40입니까? 더하면? 8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24. 0 나오나? 네, 네. 맞죠? 아 끝났습니다. 따라서 쌤 이 식은요 일단은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되게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밑에 있는 떨거지 읽어봅시다. 보세요. 3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 맞지? 단 2차식하고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야. 2차식은 3x, x, 4, 2, 마마 하면 되나? 네. 맞죠? 그래서 쌤 요거 답 정리하면 x 플러스 3에 3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됐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되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소정이 계속 좋은 다들 끌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라. 자,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인수분해 혹시 다 외웠겠죠? 시간이 그만 있었는데 외웠겠지, 뭐. 난 외웠다고 믿고. 인준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인수분해 어떻게 나오죠? 패스? A세제곱 더하기, 모르겠어. N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곱하기. 그래, 그 정도만 얘기해도 돼. 옆에. 나머지 얘기해봐. 뭘 나머지? 나머지 뭔 나머지가 니 못 들은 거야? 5 제곱 마이너스 6. 뭔 소리 합니까? 아,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6. 그리고 3AB, 플러스 6. 아니야, 아니야. 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인수분해 보세요. 아. 틀렸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인수분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A 더하기 B. 자, 적어줄게요 한번. 기억하세요 이거. 아, 좋으세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무슨 소리냐 하면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오고, 지난번에 얘가 플러스면 얘 따라 플러스,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부호는 요거 따라 바뀐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기억해야 된다. 네. 알겠어요? 네. 네, 기본 공식은 알아야 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내가 이거 왜 모르겠니? 뭐 비슷하게 나오니까 모르겠죠. 자, 딱 봐도 누가 많이 나와, 시계. 2009. 그러면 쌤 여기 나오는 걸 배워. 2009를 배워. 내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치환했지? 전 T 어떻게 좋아요? 네? T 그거 T 저거 됐어요. 어? 학교에서 됐어요 저거. 뭐를요? 스마킹 B 그 T 아니야? 그 T 아니야? 선생님 좋아하는 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맞지? 그냥 T 적으면 됩니다. 내가 적어줄 때는 니들이 뭐 할까봐 헷갈릴까봐. 뭐랑 더 쎄면 일반적으로 소문자 T 적을 때 1을 적는 애들 있잖아. 1을 적지? 이거랑 헷갈릴까봐 누가 T게? 헷갈릴까봐 저렇게 적는 거야. 오케이? 야 Q를 누구 Q 내처럼 적나? 요렇게 적나? 누구게? 어? 자, 이거랑 구랑 헷갈리니까 Q를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쌤은 그렇게 적어주는 거지 뭐 내 거 따라가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보통 어릴 때 배웠던 쌤들 필체를 따라가죠. 그래서 내하고 똑같이 적는데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학원에. 저 질문 사실 해주세요. 뭘? 저 T 그 학교에서 한 T T T 해주고 사각형 그거. 아 그래 쌤도 적을 때 탄젠트 해줬잖아. 누나 방지. 자 일단 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게 됐죠. 자 봅니다. 2009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얘는 식 어떻게 돼요? T 세제곱 더하기 1. 얘는 얘가 뭔데? 2009에서 1 뺀 놈이지. 그럼 얘는 뭐라 적을 수 있지? T 빼기 1에다가 곱하기 T에다가 더하기 1입니까? 네. 맞죠? 네. 자, 요거 정리하는데 쌤 조금 볼게요. 분자가 T 세제곱 플러스 1이거든. 분모는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거든요. 네. 맞지? 자,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T 세제곱 플러스 1은요 내가 인수분해 한번 시켜볼게요. 요거 인수분해 시키면요 T 플러스 1에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인수분해 잘 안 보이죠? 인수분해 얘가 쓴 겁니다, 이거. 이 공식 쓴 겁니다. 자, 1도 3번 곱해도 1은 3제곱이거든요, 맞지? 맞지? 그러니까, T 세제곱 더하기 1 세제곱이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나 똑같은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아, A, B 더하래. 그럼 T 1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 T 제곱. 얘는 1 제곱 적었고, T랑 1이랑 곱한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 하래. 맞니? 공식 모르면 나중에 후회한다 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끝났네. 네, 그러니까 얘들은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랑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분모 문자이거든요. 맞니? 네. 푸니까 이거 얼마 나와? 플러스 1. T 플러스 1 나오고요. 자, 다시 역치환해야 되죠. T가 아까 뭐였는데? 2009. 2009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요? 2010. 맞죠? 2009 더하기 1. 이해됩니까? 이거 2009 3번 곱하고 있으면 머리털 다 태아픕니다 내가 진짜. 알겠니? 시간 하루 종일 걸린다. 그 약 넣어야 돼 그래가. 맞죠? 맞니? 저거 해본 느낌인데 지금. 자 2번 봅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보면 어떻게 하냐,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넣었지? 맞니? 한 6개짜리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내가 끊어서 봅니다. 쌤 톡톡 끊어서 봅니다. 그러면 쌤 따로 따로 봅니다. 자 봐라.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랑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4제곱 요거랑 5제곱 마이너스 6제곱 요거 맞죠? 됐나? 네.
어, 그러면 요거 앞에 거 인수분해 돼야 돼. 돼. 어떻게 되지? 이거 2차 중산건데요. 1-2에다가 1+2 곱한 거랑 3-4에다가 3+4 곱한 거랑 5-6에다가 5+6 곱한 거랑 맞나? 맞지? 그럼 이 앞에 이거 얘들 전부 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쌤 이거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어, 마이너스 1 인수분하니까 뭐 나와요? 1 더하기 2 남았고 여기는? 3 더하기 4 남았고요. 여기는? 5 더하기 6 남았나?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잠깐.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네?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55. 맞죠? 네. 맞니? 그럼 1부터 15까지 더하면? 1부터 15까지 더하면? 자, 단순 외우는 게 아니고 160. 공식화 시켜야 돼요. 공식. 162. 1부터 15까지? 80. 아, 네, 15. 81? 자, 이제 공식으로 갑시다. 16이랑 사람 더하고 봅니다. 아, 15랑 공식으로 갑니다. 1부터 자연수 얘기하는 겁니다. N까지 의학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흔히 얘기하는 고2 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알아놔. 요런 것만 이번에 N N 플러스 1. 그러니까 n이랑 n 플러스 1, 그러니까 아까 내가 15 했나? 그러면 15면 15 다음의 숫자 뭐? 16이랑 곱하고 2로 나누면 돼. 맞나? 그러면 15, 16을 2로 나눴으니까 2랑 16 약분하면 얼마 돼? 8. 그럼 15 곱하기 8이가? 그럼 120 나와? 네.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다시 알고 있으라고. 이거 몰라도 돼. 원래 몰라도 된다고. 지금 안 나와 시험에. 근데 나중에 할 때 빨리 알아. 혼자 미친 척하고 더 하고 있지 말고. 자, 1부터 6까지 더하래. 그러면 6 곱하기 7이가? 네. 내가 했잖아. n 나오면 그 다음 숫자랑 곱하고 2로 나누면 된다고. 6 곱하기 7 맞나? 얼마 나와? 42. 그 다음 그 2로 나누면? 21. 21. 따라서 쌤 요거는요. 마이너스 21 되죠. 아래가 21이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됐니? 예. 그 다음. 자, 10번. 어? 하나 넘어갔나? 뭐가? 누가 내 말 안 했나? 한참 들었나? 자, 10번 봅니다. 자, 요런 거 나왔어요. 임의의 세 실수가 있는데, 이게 ABC로 돼 있어. 근데 ABC를 요 대괄호 모양에다가 딱 집어 넣어놨지만, 요거를 요렇게 풀래. 요거는 이 문제에서 알려준 겁니다. 알겠어요? 영하나? 네. 자, A, B, C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래? 첫 번째 거는 앞에서 제일 앞에 거에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거 뺀 거랑 맞니? 규칙을 봐야 돼.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 뺀 거랑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뺀 거를 곱하 세우잖아. 규칙이. 네. 맞니? 그러면 얘 바꿀 수 있어야 되네. 쌤, 얘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거 빼면 얼마 나와요? A 빼기 B입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뺀 거 A 빼기 B를 곱하 세우지. 맞지? 더하기 4에 다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빼면요? C 빼기 A.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빼면요? C 빼기 B. 맞나? 이거 풀어래 지금. 이거 인수분 안 해요. 됐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쌤 얘는요 A-B의 제곱이고요 4에 C-A에 C-B는 없죠. 맞니? 네. 이거 정리하자. 어떻게 할까? 일단 풀고 봐야죠. 맞죠? 풀고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에 요 풀면 얼마나 하나씩 해보자. 요 번째 곱하면 C제곱 로드에 곱하면 마이너스 AC 로드에 곱하면 플러스 AB 요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오나? 맞아요? 자, 다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인수분해 배웠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C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B 마이너스 4BC 맞나? 맞아요. 자, 인수분해 안 됐어요. 자,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에서 이런 게 하나 있었죠. 문자가 여러 개로 나왔을 때는 일단 선택부터 해야 된다. 뭐? 차수가 낮은 문자를 골라서 내림 차순화라 했습니다. 맞죠? 맞니? 지금 여기 A 몇 차니? B는요? C는요? 자, 다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하겠죠? 그냥 아무거나? 맞죠? 단 아무거나 할 때도 뭐를 해줘라? 앞에 플러스 1 되는 게 잘 무난하다.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쌤, A제곱 적어봅니다. 잘 봐라. A제곱은 얘 하나밖에 없나? 맞아요. 그 다음 A 있는 거 다 묶어서 정리한다. A 있는 거 다 묶어서 정리한다. 이렇게. 오케이? 자, A는 뭐는 거? 얘 있나? 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 묶어봅시다. A 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C. 플러스. 맞니? 그 다음, 아무것도 A 없는 거 적어봅시다. 뭐? B제곱. 마이너스 4BC. 플러스 4C제곱. 자, 왜 이렇게 적었냐면, 나머지 안에 B가 없는 것들 내림차순해서 적는 거더라도, 제가 안에서도 내림차순해주면 좋아요. B가 2차, B가 1차, B가 없는 거.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똑바로 조금 이쁘게 적어봅시다. A제곱.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플러스 2B가. 맞나? 요거 정리하면 2B-4C에 A 이거가. 맞아요. 이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있나? 맞지? 그래도 안 묶어내거든요. 자, 2B-4C에 A. 묶어내도 상관없다. 오케이? 너희가 다 안 묶어내니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B제곱. 요거 인수분해 돼야 돼.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되나? 3, 그냥 2차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인수분해 안 되면 공부 다시 해야 된다 했어요. 자, 요거 맞니?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쌤, 얘는요, A. A. 얘는 B-2C. 얘는 B-2C가. 맞지? 요렇게, 요렇게 두 개 더해서 얘 나와야 되나? 맞지? 근데 얘가 두 개 나오면 얼마 돼? 2B-4C 바로 나왔나? 그럼 얘 플러스네? 맞아요. 자, 이거 생각보다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라도. 자, 그러면 그대로 적으면 되나? A 플러스 B-2C입니까? 맞죠? 맞지? 그리고 또 A 플러스 B-2C니까 뭐 해주면 돼요? 제곱. 끝났죠? 인수분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기도 하더라. 됩니까? 그 다음 자, 인수분해 이용해서 다음 식구 하세요 라고 돼있다. 맞지? 자, 요거는 별표 한번 쳐놓읍시다. 왜냐하면 내신에 나왔어요. 이거 내신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올해. 자, 올해 내신 문제에 나왔던 문제는 한 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쌤, A 몇 차입니까? A 몇 차예요? 2차. B 몇 차예요? 2차. C는요? 2차. 어? 그러면 뭐 하자? 앞에 있는 거. 어, 제일 무난한 걸 아무거나 인수분해 하면 된다. 맞지? 내림차순화 하면 된다. 근데 제일 찾기 편한 게 뭔데? 1. 여기는 뭐, 그치, 1 맞아. 근데 1이 있어 없어? 네. 없잖아. 그냥 아무거나 해봅시다. 그냥 A제곱 잡을까요? A제곱으로 할까? 네. 자, A제곱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쌤, 이거 A제곱 있는 거 묶어볼게요. A제곱 있는 걸로 묶었어요. 자, A제곱 있는 거 쌤 표시하면 되죠. 여기 있나? 네. 또 말해서 여기 있나? 네. 이거 뭐로 적어야 돼? A제곱 묶었어. 네. 남는 거 읽어봐.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러니까 C 마이너스 B라 해도 되죠? 네. 맞지? 네. C-B 그 다음 B제곱. 이제 A 있는 걸로 묶어야 된다. 맞지? A 있는 걸로. 지금 내림차순하고 있어요. A 있는 걸로 묶어봅시다. 뭐 했어요? B제곱. 어, 요거랑 B제곱이랑 요건 봐. C제곱이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까? 네. 되고 있니? 네. 그 다음 상수 뭔데요? 상수는요 없는 거죠 A가. 그럼 나는 요거 두 개네. 네. B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입니까? 네. 돼요? 네. 이제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각각 인수분해 되는 거 있었어? 네. 있죠. 얘는요 그냥 C-B 나와. 근데 얘는요 인수분해 돼야 돼. 뭐 있어요?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얘는요? 공통인수 뭐 있어요? B, C. 묶어내니까요? C 마이너스 B. 자, 여기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제. 여기 C 마이너스 B 있나? 여기 있나? 여기도 있죠? 부호 반대로 들어가 있지만. 맞지? 그럼 내가 이거 뭘로 묶어낸다? C 마이너스 B로 묶어낼게요. 됐니? 그럼 뭐가 남죠? A제곱, 여기 얘가 나가면서 부 반대로 주고 나갔다. 그럼 뭐 돼요? 마이너스 B 플러스 A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나갔어. 이렇게 되나? 돼요? 네. 요거 인수분해 되나? A. A. 2차식은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다 한번 나와. B 플러스 C에 A 붙이면 되지. 네. AC 더하기 B, AB니까. 맞지? 근데 얘는 앞에 주, 부호가 못 붙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나? 네. 맞지? 답다, 맞다. 그러면 쌤 얘는 뭐 돼요? 잘 봐. C 마이너스 B랑, 그 다음 뭐? A 마이너스 B랑, 그 다음 뭐? A 마이너스 C입니까? 네. 맞죠? 맞지? 그러고 보니까 쌤, A 마이너스 B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요거 얼마란 말인데요? 오. 맞니? 네. A-C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A-C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B-C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자, B-C가 마이너스이면 C-B는 2. 2죠. 맞지? 그러면 쌤,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열리. 더하게 합시다.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B 좌변끼리 더합니다. 좌변 얘랑 얘랑 더합니다. 네.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C부터 얼마 돼요? A 마이너스 C. 오케이. 우변은 우변끼리 더합니다. 3. 3. 오케이. 그러면 A 마이너스 C는 얼마다? 3. 답은? 30. 30. 됩니까? 풀이 방법은 쌤하고 책 다를 수도 있어요.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 네. 묶어낸 거에 따라서. 근데 답은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 요거는 라스트 문제인가요? 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삼각형 모양의 판단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얘는 별표함 두 개 합시다. 별표함 두 개 합시다. 왜냐? 피타고라스도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봅니다. 쌤, 요거 풉시다. 이거 풀게요. 일단 식이 따로 나왔으니까 뭐 하자? 식부터 풀고 갑시다. 그러면 잘 봐라. A-B의 C 4제곱이가 맞지? 네. 그 다음 A 플러스 B의 인수분해 바로 안되겠지? 인수분해 안되겠죠? 네. 할 수 있어? 네. 인수분해 해봅시다. 내가 만들어줄게요. 하는 거 거기서 나갑시다. 자, 이렇게 A-B의 C 4제곱이가 맞아요? 자, 여기 요거 인수분해 돼야 돼요. 자, 봐라. 앞에 그대로 적었다. 10중에서 보세요. 나 인수분해 만들었습니다. 했다. A4제곱 마이너스 B4제곱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뀌죠. 네. 적어줄게요. A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4제곱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뀌죠. 맞지? 네. 근데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됩니까? 네. 그럼 얘는 A 플러스 B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있지? 여기에 A 플러스 B 하나 있잖아 지금. 맞나? 여기 A 플러스 B 있으면 제곱되나? 그 다음에 얘 뭐 있어요? A 제곱 따기 B 제곱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 마이너스 B 있나? 맞니? 자, 그 다음 봅니다. 얘는요, 2에, 아까 쌤 인수분해 공식이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요?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SC 제곱입니다. 맞니? 이해됐나? 네. 자, 예수분해 가능하나? 뭐 있어요? A-B 다 보입니까? 쌤, A-B, A-B, A-B 맞죠?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쌤, 이거 A-B 양변에 나누면 돼요? 네, 돼요. A-B 양변에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왜? 왜 안 될까요? A-B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A-B가 0이었으면 너가 못 나누는 거야. 맞죠? 너가 말이 그잖아. 쌤, 0 곱하기 1하면 0 곱하기 3인데요. 양변에 0이 있으니까 날려서 2하고 3하고 봤습니다. 이 말이잖아, 지금. 맞지? 얘가 0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누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내가 A-B 묶어냅니다. 자, 여기 쌤 A-B 다 나왔어요. 묶었어. 됐니? 자, 뭐라 계속합니다. 그럼 남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중에 뭐 있어요? 신의 제곱. 이 중에 뭐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A 제곱, B 제곱. 맞나? 자, 얘도 넘어옵니다. 얘도 넘어옵니다. 자, 그럼 이거 넘어왔으니까 나갔지? 그럼 얘 넘으면 부호 만들어야 되나? 마이너스 2에 뭐 돼요? A 제곱, AB, B 제곱에 C 제곱 이래 나오나? 네. 는 이제 0 됐죠? 네. 다 넘어왔으니까 0 됐지? 네. 됐니? 이제 뭐 하자? 이거 인수분 해보자. 이거 인수분 어떻게 할까? 조금만 쌤 보기 좋게 적어볼게요. 쌤, 여러분요. 원래 같으면 뭘로 가는 게 맞아요? C 몇 차니? 네. 4차. 4차. A 몇 차요? 4차죠. 여기 A제곱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기서 A제곱 나와 안 나와? 네. 거기서 A 곱하면? 4차. 4차. B도 4차. 맞지? 그러니까 내림차 순환할 때도 귀찮아졌어요. 맞지? 네. 그러니까 애초에 뭘로 가자? C의 내림차 순환해버리십시다. 애초에 묶어놨잖아, 지금. 왜냐면 여기 C 몇 개 있는 거? 네. 4개. 여기는 C 없는 거, 여기는 C 2개 있는 거니까. 네. 내림차 순환하면 요두 개 위치 바꾸면 되지. 네. 보기 좋게. 자, 보기 좋게 바꾼다. 그러면 C의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뭐 있어요? A.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까? SC제곱 맞나? 플러스 A제곱 이거 그냥 바로 적어도 되겠다. 이거 바로 암산 되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바로 암산 되죠? 네. 그래서 쌤 그대로 적어 놓을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까? 맞지? 인수분해 한다. 이거 생각보다 아직 안 익숙해. 그래서 문자가 많으면 너가 헷갈리신다고.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C 제곱, C 제곱이죠? 네. 내가 장담하는데 너가 이 다음 파트, 복소수 파트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문제 쭉쭉 풀립니다. 앞에 있는 게요 뒤에 거는 듣고 보면 풀리는 거고요. 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 하다가 애들 다 좌절을 느끼고 수포자가 되는 거야. 요것만 넘어가면 돼. 갈 때 조금만 빡시게 넣으면 돼. 인수분해 가지만. 알겠지? 자, C제곱, C제곱이죠? 그럼 얘랑 뭔데요? 자, 쌤 바로 그냥 적어볼게요. A제곱 플러스 EMB 플러스 B제곱이라는 놈이랑 A제곱하고 B제곱이라는 놈이랑 두 개 곱해서 이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나오면 이거 두 개 나오면 얘 나옵니까? 아니요. A제곱 A제곱 다음 얼만데? 2A제곱. 2A제곱 맞나? 2AB지? 네. 2AB. B제곱 B제곱 다음은 2B제곱이다. 네. 단 앞에 부호가 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어주면 돼. 맞아요? 네. 자, 그럼요. 결론. 쌤 저거 정리하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 왜 그러나? 지금 뜯었나? 자, 봅니다. A-B 나왔죠? 네. 맞죠? 저거 인수분해한다 했죠? 어떻게? C제곱 내가 알고 일부러 바꿔줬지. 요거는 적어도 되죠? 네. C제곱 마이너스 네.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맞나? 네. 그 다음 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맞아요? 네. 는 0이죠? 네. 맞니? 자, 인수분 끝났지? 인수분은 끝났죠, 실제로. 그럼 다시 봐봐. 얘는요, 얘는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잖아. 얘랑 이게 인수분 또 되네. 얘랑 3개 곱해서 뭐가 됐어요? 0이 됐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뭡니다? 0. 0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셋 이놈이 0이 되는 경우 해볼까요? 그러면 이놈이 0이 들어가면 A랑 B랑 뭐가 되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쌤 얘는요 첫 번째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어요. 아니 A, B 같으면 다 나랑 같은데 이거 0대뿔인데 서로 A, B 같으면 이거 0대고 여기서 0대고 여기서 0대니까 이 식 성립하잖아. 맞지? 맞나? 자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이거 0대는 경우는 맞네요. 자 요거 정리할게요. 정리합니다. 이거 풀면 합쳐보시 되나? 네. 자, 이거 정리, 아, 쌤 인수분이 좀 덜 했거든, 이건 모르고.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C에서 A 플러스 B를 한번 뭐하고, 더하거나, 또는 C에서 A 플러스 B를 뭐한다? 빼면 되나? 맞지? 근데요,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응? 길이는 음수가 없어요. 양수 나오면 무조건 양수야. 맞지? 그리고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왜요? A 플러스 B가 C라는 말은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변의 길이 더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돼버리면 일직선 돼버리죠. 하나가 5인데요. 생각해봐. 하나가 5고요. 하나가 3인데요. 하나가 8이래. 그림상으로는 이해되지만 선 꺼보면 안 됩니다. 하나가 5고 하나가 3인데 하나가 8이래. 얘가 8인데요 여기서 이게 5고요 이게 3이래요. 이거 실컷 만나봤자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겠지 뭐. 맞지? 이래 부터 그러봤자 안 만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 0 될 수 있어 없어? 이거 0 되면 삼각형이 안 돼. 맞지? 얘는 0이 될 수 없어. 왜? 길이니까. 그럼 얘는 패스. 3번 얘는요 C제곱이랑 A제곱 따기 B제곱이 같아야 되죠. 맞지? 근데 이거 어디서 봤던 겁니까? 피타고라스. 따라서 두 번째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또는 C제곱이 A제곱 따기 B제곱 같다는 말은 C가 빗변이죠. 맞지? C가 빗변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얘기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해됩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식 복잡하고 피타고라스도 써먹고 애들 많이 틀리는 거 그래서 내가 별표 쳐라고 얘기했었고 이해되겠어요? 네. 합쳐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아닌데 네? 저 두 개 합쳐서 아니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요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얘랑 곱했는 게 연대했다는 말은 어느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어도 되고 또는 직각삼각형이어도 되는 거고 근데 이등변이면서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일 수는 없어요. 알겠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는 거지. 야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이게 연대는 거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예.